속옷이 바람에 날아갔어요. 속옷이 바람에 날아갔다고요? 그거 찾는 건 또 내 전문이지. 걱정 마. 금방 찾아줄게. 함께 찾아줄게. 내가 잘 찾아. 알았지? 야, 네 속옷 어딨어 근데? 윤상상은 천 같은데. 땀 닦는 데 도움이 됐어. 야! 미쳤어? 내놔. 내놓으라고. 내놔. 네 땀 닦은 천. 강력하게 보내드리자. 선생님, 은퇴하십시오! 활쟁이가 너무 좋다. 중급시험 패스. 야호! 1부는 안 죽는다? 아, 하긴. 하긴 이런 걸로 죽게 하는 건 좀 너무 가혹해. 자랑스럽게 울릴 거 아니야. 우리 3명, 아군 3명 죽이고 니네 둘이 공을 취한 거야. 수고했어, 선생님. 아, 위험했어. 왜냐면 너랑 나 빼고 다 죽었어. 인현아, 너랑 나 빼고 다 죽었다고. 베르나데타. 어떻게 들어온 거야, 너는 이 학교에? 뭐라 했는데? 뭐라 했는데? 우리가 힘을 모았기 때문에. 나한테 단합이나 모두의 힘 같은. 어? 왜? 어? 여기서 뭐 나온다. 얘 뭔가 이야기 나온다. 단합이나 모두의 힘 같은 말이 안 어울려? 축하회는 중지. 농담이야. 어? 왜 가푼싸 됐어? 뭐야? 얘 뭐 있어요? 뭐 있구나. 이거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도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와, 에델바이스도 뭐가 있네. 뭔가 가푼싸가 됐어. 에델이 아싸라고요? 말. 아, 이렇게 이쁜 아싸가 있어. 그럴 리 없어. 찐따인가 보다. 너무 이쁘고 우월한 나머지 찐따였나 보다. 우리 반 도적토벌이라고요? 저 죄송한데 저희 반 학생들이 16살, 15살, 17살인데 얘네들이 도적토벌을 간다고요? 진심입니까? 봉사활동이라고요? 도토벌 당한 도적 입장에서는 봉사를 당한 건 아닌데요? 아니, 소년병이랑 다를 게 뭐야? 귀족구마 몇 명만 죽이면 된다며? 세이로스 기사단이 따라붙을 거라는 얘기 없었잖아. 어, 흑막 나왔다, 흑막. 아, 전란의 신테라. 그럴 수 있는 거였군요. 야, 이 흑막 누구야? 아, 가면이 너무 게이샤 같은데? 너무 안 이쁜데? 너 내 말 무시해? 너 나 무시해? 내가 누군 줄 알아? 용병을 교사로 임명하다니. 어떻게 책임질 거야? 죽어라. 교단 사전에 용서란 없다. 추회의 풍경. 되게 마음에 드네, 진짜. 진짜 재밌을 거야. 이번 달에 태어난 죽은 성인을 기리기 위해 포드라 사람들은 그들이 즐겼다 전해진 음악을 연주한다. 소금과 피리소리, 노래소리가 울려 퍼진다. 탈틴과 그론다즈의 광대한 평화는 뭔가 전설이 또 있구나. 그들의 전설이, 이 스토리에. 낭만적이다 되게. 내구도 수리도 생각해야겠네 이제. 갈 수 있는 장소가 늘어났습니다. 2,000원. 아, 그쯤에 대장간이 생기니까. 알겠습니다.
야 진짜네. 진짜 전쟁이네. 이번에 내가 구해주고 싶어. 날 구해줘 에델바이스. 열심히 하자. 난 널 믿어.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식의 전투는 파헤미 시초. 아하, 하긴 죽으면 아예 죽어버린다며 파헤미. 꼬마 귀족을 상대로 교사가 가당키나 한가? 괜한 걱정이 없군. 의외로 잘 지내. 첫 과제가 도적 토벌. 네. SRPG의 시초. 거의 파이널 판타지급으로. 레아님이 떠맡기신 일이 많아. 하지만 경계심을 놓지 마라. 알았어. 벌써 일요일이야. 아 일요일 넘어? 야 일주일을 지내버렸네. 에네트가 누구야? 아 넌 줄만해. 어 쇼! 오! 무기점! 어 철의검 강철의검. 오! 메이스. 야씨 이런거 나왔네. 건들렛. 나 격투 캐릭터 좋아하는데. 아 주인공은 칼이 D랭크야. 그럼 칼을 주로 써야 된다는 거네. 아 명중률이 좀 낮고 공격력이 증가한다. 무게도 좀 증가하고. 아 고민해야겠네 또. 격투 쓰게 하면 안 되나? 격투 하게 하고 싶은데 우리 주인공? 아니야 좀 격투에 어울리는 애한테 주자. 얘는 도끼가 D야. 딴 무기 오래 쓰면 무기 랭크 올라가죠. 얘한테 건들렛 줘. 건들렛으로 계속 사냥시켜. 그럼 건들렛 막 A, 나중엔 A랭크 되나? 철도끼? 강철도끼. 아 명중률이 좀 낮구나. 아 수업 역시 역시 힘이 다가 아니야. 수업을 잘 들어야 돼. 수업을. 6, 70 8, 70. 아 그 대신 추가 데미지가 있으니까. 전 메이스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 삽시다. 둔기를 되게 좋아해요. 둔기를. 아 메이스 뭐야. 아 내구도 되게 안 좋아. 아 내구도 20이야. 나 이 잠쟁이를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네. 얘는 활. 아 활쟁이도 하나 넣어야 되는데. 잠쟁이 빼고 활쟁이 넣을까? 도르테야 얘 너무 이뻐. 아 얘는 또 칼쟁이야. 왜 다 칼류야. 또 다양하게 좀 쓰고 싶은데. 가자. 아이씨 머리 아파. 가 그냥. 야 아무것도 하지마. 아 도구점? 이건 좀 보자. 가죽방패. 문열쇠, 보물상자열쇠 하나는 가져가볼까? 산책? 딱히 가고 싶진 않은데. 아 즉시이동. 알 이동. 와 그거 다 하나씩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속옷이 바람에 날아갔어요. 속옷이 바람에 날아갔다고요? 그거 찾는 건 또 내 전문이지. 걱정 마. 금방 찾아줄게. 함께 찾아줄게. 내가 잘 찾아. 알았지? 근데 어디 있는데? 어디다 날린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 이런데 맛있어 보이는 과자가? 나와 이 자식아. 나와 보고 싶어. 어떻게 생긴 애야? 베르데데스. 저도 눈 찜해놨어요. 레시피를 모으자. 아 남 키웠으면 마누엘라 선생이 말해준다고 하야. 호감이. 와 그 여교사랑 남선생 호감 올리는 게 있다고? 야 씨 쩐다. 청어 뚝배기. 오늘의 메뉴. 에델가르트 안 좋아한대. 생선이랑 콩 안 좋아해. 애기야. 두두가 내 팀이었어? 아니구나. 자 메르세데스 나 너 만날 수 있다고? 딴 팀도 만날 수 있네? 아싸. 마리안 힐다 좀 눈치매놨어. 너무 이뻐. 어 이거 선생님 아니야? 선생님이랑 안 먹을 수 있어? 선생님이랑 먹을 수 있네? 리시테아는 뭐야? 처음 보는데. 오늘은 좀 외부 애들을 좀 보자. 마리안이 누군지 모르겠네. 성별도 진짜 중요하네. 그건 몰랐어요.
성별 따라가는 게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 솔직히. 안녕, 초면이지. 이건 또 어떻게 한 거야? 아, 이 게임이 진짜 흐뭇하다. 흐뭇해, 흐뭇해. 게임이 흐뭇해져. 나 매운 거 좋아해. 스카우트? 아. 아. 나중에 스카우트를 해봐라. 아 잠깐 매...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냥 퀘스트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할 건 다 하고 싶어. 퀘스트가 어디 있는 거야? 안녕? 어 당신만해서 공부하고 싶다. 그렇네 실뱅이 껄렁이. 즉시 영입 비대. 야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웃긴 놈이네. 얘 왜 이렇게 이상 어색하게 서 있어? 마누엘라 안녕. 집에 남자를 데려왔다 이 얘기야 지금? 그걸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거야? 아 얘 너무 귀엽다. 외국인 컨셉. 나 추운 게 더 싫어. 서구에서 요리 레시피도 모아야 되고 기사단장 방도 가야 되고 반장에게 말도 걸어야 돼. 반장? 내가 반장 아니야? 어 안녕. 준비 완료. 기대하겠어. 에델가르트가 짱이야 이놈아. 성가대도 해달래. 야 퀘스트 미쳤어. 야 이거 게임 볼륨 미쳤다. 할 수 있는 게 장난 아니게 많다. 야 메르세데스. 어 나도 종교인이야. 아 나도 종교인이야. 으아 게임 볼륨이 너무 많아서 다 못하겠어. 어 도로테야 혹시 여거가 네 속옷 아니야? 아니네. 야 네 속옷 어딨어 근데? 함께 요리 뭘? 내가 요리하고 싶은 건 메르세데스 축복의 젤리. 뭔지 모르지만 요리해주자. 메르세데스가 마음에 들어. 아 귀여워. 아 이쁘다. 캐릭터 진짜 이쁘다. 아 호감도 올렸어. 아니 이 게임 호감도 올린다는 게 참 대단한 요소다. 호감도를 올릴 수 있다는 게 대박이다. 할 게 너무 많아요. 어 이거 속옷인가? 아니네 옷강철이네. 키로디아 길 에델가르뚜. 아 여기가 우리 교실이구나. 이거 찾는데 오래 걸렸어. 훈련장에 가서 카스파르라는 친구를 말 걸면 모든 걸 알게 된다. 으흐흐 그 녀석이 알고 있구만. 이게 뭐지? 은상은 천 같은데 땀닦는데 도움이 됐어. 야 미쳤어? 내놓으라고 내놔 네 땀닦은 천. 웃기네. 아니 닦았으면 줘야지 내가 갖다 주려고 하는데. 야 도르테야 네 속옷 어떤 남자애가 땀 닦는 데 썼대. 오우 저런 것도 날아다니는구나. 어 샤미야 여깄다. 어 쇼컷이네. 오 이렇게 이쁜 캐릭터가 있었어? 나 왜 몰랐지? 쇼컷이다 대박 좋아. 크, 농사도 지을 수 있고 하나밖에 안 되는구나. 육성 마력 주입. 어 마리안 안녕. 인상이 안 좋네. 리시테야 페트라 아니야. 리시테야 어딨어. 일당 야채가 쓰러있죠. 현실 갈 리가 없잖아요. 아 이거 대화 하나하나도 진짜 신경 많이 썼다. 아 산책 한 지금 몇 시간 한 것 같네.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 나 수업한다 진짜? 내 뭐 가르칠 정도야? 강의 방식 가르쳐준대 학생이.
아, 야, 어떻게 이런 RPG에 무슨 자습 공부까지 컨텐츠야? 아, 나도 공부해야 돼. 아, 야, 나까지 공부시키고 있어, 게임이. 좋아, 얘들아, 공부다. 에델바이트, 너는 도끼쟁이. 잘했어. 아, 계속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너무 공부시켰어.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졌어. 슈베르트는 아 이렇게 한 명씩 지정해서 넌뭘 좋아하니? 이론학. 이론학을 촉진하는 게 낫겠다 그럼. 아, 에 싫어. 기분 공부 너무 해서 싫어졌어 지금. 너는 창쟁이구만. 넌 의외로 능력이 찰이랑 기마가 있네? 리나루토. 아, 나 행동력 없어. 행동력도 정해진 만큼 해야 되는구나. 아! 잡초 뽑, 야, 얘 잡초 뽑아. 얘들아, 잡초 뽑아라. 잡초. 야, 너 잡초 뽑아. 야, 너 잡초 뽑아. 뽑아! 선생님이 뽑으라면 뽑는 거야, 이씨. 수업 개시? 야, 수업하자. 잡초 뽑고 왔어? 이것 좀 들어봐. 컨텐츠 미쳤다, 이 게임. 식당 메뉴를 제패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개 웃겨. 야, 교육 컨텐츠 너무. 왜 이렇게 웃기냐. 토요일에도 나와. 자유는 없어. 야, 니는 잡초 뽑고. 야, 이것도 일종의 육성이라는 게좀 와닿는다. 에델바이스 도끼 마스터야 이젠. 라파엘? 얘한테 왜 주냐 내가?